내일장 또 준비하셔야겠죠.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섭 대표님 계속 여쭤보게 되네요. 네. 그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진그룹의 지주회사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달 초에 매각이 본격화된다는 거고요. 6월 말에 예비 입찰, 8월 달에 본 입찰 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만 해도 일진 그룹의 최고 알짜 기업이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기술력이나 이런 면에서 실적도 굉장히 우수한데 문제는 시총이 4조가 넘어서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일진 머티리얼스는 또 이제 매각 관련해서 매각 조건이나 매각 가격 같은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지주회사인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한 13% 정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이라는 재료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또 회사도 이제 일진 그룹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에는 시총 4조 쪽에 그 허재명 대표 지분이 매각이 되면 3조 정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포스코, LG, SK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모펀드 또 해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홀딩스가 오늘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 혹시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하면 좀 시초가 매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저는 추세적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다른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주봉상으로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7,000원대인데요. 저는 이번 상승에서 좀 크게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9,000원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4거래를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매각 소식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양매도도 계속 나와줬다가 오늘장에서 반등이 나왔죠. 6%대로 종가 형성했는데 일단 목표가 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죠. 김태성 이사님.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유진기업이라는 이 시멘트 관련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면 반도체 IT라든지 자동차,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내일도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 우선은 이제 불확실성들을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니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잠시 쉬었다 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요일 날 또 휴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거나 아니면 뉴스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시멘트나 이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WTI 유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유연탄 가격까지 올라서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나 이 부분이 판가 전이를 좀 빠르게 1분기에 상반기에 많이 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이 유가가 오르면서 유연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기업들의 이 영업 마진율이 적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판가가 전이된 만큼 그리고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신정부에서도 이 정부 정책의 이유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양들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렸어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표현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5,500원까지의 목표가를,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박스권 하단이 이제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4,000원인데,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얼마나 빠르게 판가에 전가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 견고한 좀 개선세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좀 메이저 수급은 희비가 엇갈리긴 합니다. 그래도 기관이 8거래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기업 목표가 5,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